반야신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사경 이야기하기 전에 보현행운품 그 사경책이 나왔는데 이 책 좀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또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불교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 관계인데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로울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불교다. 그렇게 보았을 때 불교의 결론은 보현행운품이고 또 따라서 화엄경의 결론도 역시 보현행운품이다. 물론 이제 화엄경 81권 하면은 이제 뒤에 보현행운품이 이제 그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 자고로 보현행운품만을 독송하는 그런 그 사례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 금강경을 독송하고 본문품을 독송하고 그다음에 보안장을 독송하고 또 이제 보현행운품을 독송하고,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스님들이나 일반 불자님들이 평생 그 천수경 못지않게 그렇게 이제 그 독송하는 그 경전이 있다면은 그렇게 쳐요. 금강경, 보문품, 보안장, 그 다음에 보현행운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뭐라고 할까, 좀 수준 있는 스님들은 반드시 보현행운품을 독송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현행운품은 물론 이제 말이야 쉽지만 참 실천하기는 아주 어렵고,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부처님,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 부처님 뭐 이렇게 이제 많은 부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곧 모든 사람과 또 모든 생명을 그렇게 이제 부처님으로 존중하고 받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경제불, 사람에게 예경하고 그 부처님을 이제 찬탄한다는 말도 사람을 찬탄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이와 같이 살았으면 하는 책을 하나 냈는데, 그것이 이제 보현행운품을 해설한 책입니다. 지금도 잔뜩 있으니까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책을 가져가서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려면은 또 사경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근래 이제 사경집을 쭉 이제 시리즈로 만들다가 이제 이게 보현행운품이 비로소 열 번째 사경집이야. 신기하게도 그 화엄경은 원만 숫자, 전부 그 열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춰서 법문이 되어 가잖아요. 개송도 한번 시작했다면 열 개 개송. 또 보살들 이름을 소개해도 열 명의 그 이름을 하고, 법문도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것도 이제 사경집이 이제 열 번째로 되어 있죠. 사경집 시리즈 제일 위에 보니까 열 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경 시리즈 1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 이제 우리 사경반 여러분들은 이걸 일단 가져가셔서 사경을 일단 한번 해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권하세요. 지금 내가 어느 불자님의 그 추천으로 어느 사찰에다가 이걸 보내드렸더니 당장에 보고는 좋아가지고 2,000부를 또 이제 신청을 해왔어요.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죠. 이걸 보고 이해해주고 당신 신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 당장에 지금 또 출판사에다 2,000부 빨리 찍으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정말 그 한 권의 경전만 가지고 저 독송하고 사경하고 하려면은 뭐 단연 보현행품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천합니다. 그 엊그저께 이제 운문사에 갔다 왔는데 운문사 스님들이 이제 그 질문지를 그 사전에 한 달쯤 전에 이제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어떤 학인이 평생 독송하고 의지할 경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보현행품 독성집도 나왔잖아요. 독성용. 그걸 가져가가지고 처음 한 권 돌렸습니다. 설명 필요 없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거기 영화실에 들어가면은 그런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 영상 본문에 들어가면은 운문사에서, 강의를 1시간 45분 동안 했더라고요. 앉아가지고. 그렇게 한 내용 중에도 이제 들어있습니다. 이걸 꼭 우리 사경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하십시오. 뭐 개인적으로 뭐 노트에다 해도 좋지만은 노트에다 그렇게 마음대로 막 쓰면은 아무래도 조금 정성이 덜 들어가요. 요 위에다가 탁 덮어쓰기. 이게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에게도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왜 이런 식으로 가르치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늘 사경은 덮어쓰잖아요. 덮었을 때 내 글씨도 바로 잡혀지고 정성도 들고 여러 가지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저 보살님들 뭐 혹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할 때 앉아가지고 이거 한자 쓰다가 일어나서 볼일 볼 수 있고 한 줄 쓰다가 볼일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 자녀들은 잘로 공부하게 될 것이고 손자 손녀들을 한문 박사 만들기 일도 아니고 그래요. 이거 야 네 한 줄씩만 써라. 많이 쓰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 한 줄씩만 써라 하면 나중에 한 줄 안 쓰고 두 줄도 쓰고 석 줄도 쓰고 아마 그렇게 욕심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사경하신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도 화엄경 약천계처럼 이렇게 약천계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제 그 전에 내가 한 번 또 찍어서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찾아보니 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새로 찍었어요. 그것도 친절하게도 이렇게 이제 글자 크게 해가지고 집에 있을 때는 큰 거 가지고 이렇게 읽고 어디 나갈 때는 이거 핸드백 속에 넣어가지고 앉아가지고 한 구절이라도 예를 들어서 라우라등 대비구 라우라등 대비구 이게 이 말이 잘 안 돌아가잖아. 라우라등 대비구 라우라등 대비구 속으로 그냥 겉으로 소리내면 더 좋고 소리낼 상황이 아니면은 속으로라도 라우라등 대비구 이렇게 외우는 게 참 불자들의 그 바람직한 신행생활입니다. 그게 수행이고요. 멍하니 뭐 그저 정신 다 뺏긴 사람처럼 앉아있으면 그건 불자 아니야.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지장보살을 부르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몸과 말과 생각이 계속 어딘가를 향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심이라 거기서 신앙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 아주 고귀한 신앙심이 깊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보다도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든지 편리한 거 이제 폈어요. 우리 만발다 보살님은 자 이거 우리가 저 녹음은 이 연부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들어보면은 자기가 좋아서 그 천수경이라든지 뭐 약창계라든지 이것을 독송한 경우도 있고 대중을 생각해서 독송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 약창계 참 연부는 나보다 뭐 열 배나 더 잘하지만은 대중에 맞도록 독송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은 읽고 싶은 데까지 읽다가 뚝 띄워가지고 한 호흡 동안에 안 읽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또 읽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중 생활에는 대중을 위해서라면 자기 말고 두 사람만 더 있어도 일자목탁, 일자목탁이라는 게 계속 하는 거야. 천천히 하더라도 그 연부를 절대 띄우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도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해놓고 이제 한숨 쉬거든 지 혼자 쉬고 관자재보살 이러면 안 되잖아. 딴 사람의 호흡이 서로 다른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야. 천천히 나가도 그러면은 무조건 거기에 맞추기가 쉬워. 근데 저 연불도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런데 이제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일단 저 연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부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 연부하는 그 곡조와 음성이 있으니까 그걸 맞춰서 우리가 한번 저 연부에 따라서 합시다. 쉴 때는 같이 쉬어주고
조연불에 따라서 혼자 할 때는 그래 해도 괜찮으니까 숨도 한 번씩 쉬어가면서 하니까 큐. 묘벌연화경영 모살약천계 나무화장세계 안사선중기사도 시방 삼세 일체불 종종 있는 방편도 황전인생 노보면 여기 우주 많이 찬도지 아야 조진대 가서 우루빛나 극가야 낮에 가서 가리울 대목벌연 가전 무르타 극빛나 가제이바다 필름가 우바꾸라 마하우치라 난타 손타라 구루나 수오리가 여하란 나후라든 대기구 가서 파제그라후랑이야 수다 비구니등 이천이나 설중팔만 수사일관세 저여 상경진 부류식급 보장사 야왕용시급 보월 월광망을 대여긴 미왕여겨울 상계 다파람이덕돈 도사제보살 석재환인 월천자 보양보광사천왕 자예천자 대자 사과제주범천왕 시대군강명범 용왕달란타 사과라왕마수길득차 극빛나라 여왕 대극빛나 지어왕 끝날라 이왕 이늘날만이 영왕 같이 가라 번타왕 빛나실까 양일처 삼매중 중사와 지육지 팔부인빈 급제소왕 제유남 제대중의 환일합장 신관불 왕이관백호 왕조동 동방만팔천 지아리사나 중생제의 극보살 종종수행의 설거열방사사시 은영령 수사리의 아흑하흑연차서적설묘의 설정법 초중호 흥일무자 범행상 법법 안욕보리지 여시 임만계 동명 최후
팔자의 법사 시시육석에 오신 무한보살 구명성 무수미력기 들어보니까 이제 염불은 좋은데 독사리 염불하고 대중처서 염불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거야. 저걸 이제 독사리 염불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찰에서 익힌 염불. 대중처서에서는 저렇게 하면은 안 통해. 무조건 착 누구든지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목탁도 이제 반야신경 같은 거 시작할 때 목탁 치는 사람은 목탁만 쳐도 딱
연불이 나올 자리에 연불이 나오도록 딱 이렇게 목탁을 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독사리 생활을 오래 한 사람 보면은 반야심경 이제 행사 같은 거 진행할 때도 그 대중이 수백 명 모였는데도 보면은 연불은 꽤 괜찮은데 목탁을 이렇게 이렇게 하다 진다 하고 싶은데 마하반야 이러는 거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제 따라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곱 번을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딱 마하반야로 탁 들어가는 자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목탁을 가지고 지휘하면은 그건 이제 대중처서에서 많이 대중들하고 함께 해본 그런 그 목탁이고 그런 연불이 되는 거라. 그래서 저런 것들도 우리가 연불할 때 가능하면은 여러 사람하고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했지. 만약에 여기 그 등장된 보살들이나 신장들이나 그런 이들이 옆에서 따라한다고 할 때 저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헷갈려서 이놈 중이 도대체 연불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하고 신장들이 별로 좋아 안 할 거란 말이야. 딱 그냥 눈 감고도 그냥 그대로 하면 따라하도록 돼. 그렇게 이제 연불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걸 보고 하더라도 그 금방 우리가 그 그대로 막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쭉 그렇게 천천히.